안녕하십니까.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. 이 영상은 7월 24일 모구산장에 심어져 있는 종려나무를 촬영한 것입니다. 이 종려나무는 모구산장에서 봄철에 꽃이 피었을 때 효농과 그 꽃에 대한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. 종려나무 꽃은 봄철에 아주 그 화려하게 핍니다. 종려나무의 그 꽃말은 승리라고 합니다. 이 종려나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 당종려라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품종이고 외종려는 그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입니다. 우리나라 그 남부지방에 그 심어져 있습니다. 그 특히 제주도에는 정원수, 공원수, 가로수 뭐 이런 데 많이 심어져 있는 그 종려나무입니다. 보통은 이 종려나무를 관상수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그 알고 보면 그 효능이 만병통치에 가까울 만큼 효능이 좋은 그 약나무입니다. 뭐 이 종려나무는 전체를 약으로 씁니다. 이파리, 뿌리, 줄기 속, 뭐 수염, 또 이 열매를 우리가 그 약으로 많이 씁니다. 주로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우리 그 효능으로는 중풍, 고혈압, 신장염에 좋다고 대표적인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뭐 회충, 관절염, 타박상, 요통, 화농성 피부염에도 쓰고 백대야도 쓰고 토혈, 신장염, 설사병, 뭐 산기, 감기 뭐 이외에도 효능이 아주 많은 그 종려나무입니다. 그 종려나무에는 주성분이 퀘르세틴과 그 비타민 B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종합적으로 그 우리 몸에 이로운 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열매는 가을에 익으면 그 하루에 다섯 달이나 여섯 달을 우리 생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종려나무 열매는 대추야자와 그 효능이 비슷하고 같은 종류입니다. 이 열매가 익으면 이것을 달여서 차처럼 그 매일 마셔도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그 종려나무 열매입니다. 오늘은 열매가 아름답게 달려있는 종려나무의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